슈아! 안녕하세요. 슈리포터 제작팀 이채원, 기획팀 한유정입니다. 와! 세원 슈리포터님, 혹시 평소에 글꼴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슈리포터 콘텐츠를 만들 때나 과제를 할 때 글꼴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채원 슈리포터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라면 글꼴을 꼭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글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하러 가보실까요? 저희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05학번이고요.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다. 2009년도에 졸업했고요. 지금은 베를린에서 타입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동무님께서는 서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서체 디자이너를 진로로 선택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서울여대에서 1학년 수업 시간에 한글 디자인 수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용재 선생님이라든가 한자준 선생님 수업, 저는 그 수업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2학년 때도 한 번 더 듣고 4학년 때도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글 디자인을 접하게 됐고, 한글 디자인 분야에서 많은 글자가 필요하겠다. 아직 종류가 그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종류가 많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학회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한글아씨라고 시각디자인과에 있는 소모임인데 그 매년 전시도 기획해서 하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놀면서도 이제 글자 작업하고 그걸로 이제 전시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 디자이너 길을 걷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독일 베를린에서 서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나라 중에서 독일 베를린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예, 제가 간략하게 그 전을 말씀드리면,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그때 원래는 대학원을 바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졸업 전시를 이제 한글 디자인을 해서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를 보고 연락을 받고 바로 취업이 돼버려서 한 7년 정도를 한국에서 그 폰트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때는 또 이제 영문, 라틴 문자 디자인에 관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더 공부해보고 볼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네덜란드에 있는 학교가 되게 이름이 있고 유명하고 선생님들도 좋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네덜란드로 1년만 석사 유학을 다녀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학이 끝날 무렵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유럽에 있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그래서 인턴으로 다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도 지원하고 베를린에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베를린에 있는 인턴을 하게 되어서 베를린으로 오게 됐어요. 와 보니까 이 유럽에서도 베를린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타입 디자이너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그런 타입 디자이너들의 그런 교류 같은 것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살다 보니까 여기가 타입 디자이너로서 살기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7년? 7년차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점이나 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서체인 둔켈산스를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서체 둔켈산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켈산스는, 둔켈은 독일어로 어둡다 그런 뜻이고요. 산스는 이제 그 한글에서 명조 고딕 이렇게 할 때 고딕 계열, 그런 민부리 계열을 이렇게 산스라고 얘기를 해요. 영문 서체에서는. 그래서 둔켈산스 해서 부리가 없는 붉은 어두운 서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베를린에서는 길거리에 어떤 그런 콘서트 포스터라던가 전시 포스터라던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붙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서체를 되게 과감하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굵고 강한 글자가
얘기가 드물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디자이너로서의 약간 그런 욕심이 누군가 해보지 않은 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려본 것 같아요. 한국의 옛날 영화 포스터 자료들을 보다가 함렛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손으로 이렇게 크게 함렛 이렇게 두 글자만 적었는데도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오고 강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요 두 글자에서 출발을 해서 영감을 받아서 내 스타일로 한번 다듬어 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어요. 결국에는 함렛은 이제 그 함렛 폰트가 따로 출시가 됐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 동무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막 포스터나 이런 거를 보고도 막 영감을 얻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평소에도 서체 디자인을 할 때 어디에서 그렇게 보통 많이 영감을 받으시는 것 같으신가요? 주변에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디 이렇게 돌아다닐 때 글자가 가장 먼저 형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거를 한글이랑 어떻게 한글이면 어땠을까? 약간 어떻게 보일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사람들이 어떤 폰트를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에서도 약간 영감을 얻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요거 두 가지 폰트에 중간 정도 느낌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접근이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네, 재밌게 작업하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서체를 디자인하셨는데요. 혹시 동무님께서 작업하신 서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서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서체 중에는 둔켈산스가 마음에 드는 폰트로 꼽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출시했는데 얘가 뭔가 별로 사랑을 받지 않으면 더 디자인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텐데 제가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했을 때부터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도 이 폰트를 사용해서 작업이 정말 쉬웠다. 어떤 분들은 이게 굵은 서체 중에는 이게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둔켈산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 극찬을 받으신 거네요. 완전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같은 거 만들 때 특히 글꼴을 쓰면서 도대체 이런 글꼴들은 어떻게 탄생이 되는 건지 그 작업 과정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무님은 따로 작업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글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둔켈산스 같은 그런 제목용 폰트여도 2780자를 기본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좁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완성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타입 디자인에서 중요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에 R을 바꾸면 그 나머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작업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이제 커스텀 프로젝트로 작업을 할 때는 그 데드라인이 딱 있어서 끝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혼자 개인 서체를 직접 만든 폰트를 할 때는 이게 한없이 늘어지더라고요. 가능하면, 항상 그렇진 않은데 가능하면 단계별로 시간을 딱딱딱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 서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에 속하지 않은 독립 서체 디자이너로서 힘든 점이 혹시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고 또 어떤 점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립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약간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세부 처리라던가 뭐 독립 디자이너니까 홍보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 이미지도 다 만들고 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그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유튜브라던가 그런
플랫폼이 많이 있어서 개인 작업을 홍보하기가 가장 편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무님이 사채 디자이너를 하시면서 혹시 뿌듯했던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평소에 되게 뭐라 그럴까 동경했던 그런 좋아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제 폰트로 작업을 할 때 그런 때 되게 신기하고요. 제 동생이 서점에서 제 폰트가 쓰인 책을 보물찾기 하듯이 매일매일 이제 찾아서 볼 때마다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되게 언니 멋있다 이러면서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동생이었으면 찾아다니면서 찍었을 것 같아가지고. 동무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서울여자대학교가 진로와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학생 때부터 그런 진로 상담 같은 거를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황재준 교수님께서도 한글 디자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고민 생길 때마다 저는 이제 상담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수업 오시는 분들도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께서 수업 많이 해주셔서 직접 만날 수 있고 뭔가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 소학회 활동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그 신입분들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후배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학생 때 생각해보면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막 그 다이어리 빼곡하게 막 시간 쪼개가지고 그게 그렇게 열심히 이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게 사회에 나와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꿈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약간 항상 그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약간 그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유학을 원래 1년이라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이 정말 인생관을 바꿔버렸어요. 가능하면 뭐 교환학생이라던가 뭐 여행이라도 해외에 나가보는 경험도 되게 그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동무님의 서체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부터 다양한 조언까지 들을 수 있어서 참 유익했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한민주 동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